주농가람이가 함께 찾아간 이곳은 제주 제주시 한리읍 협재읍 육길 구에 위치한 한 챕터 모를 바다라는 곳입니다. 광고받았다 봐요. 아니야. 가게 이름만 보면 뭐하는 곳인지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제곳내 문속답! 누가 봐도 한치가 들어가는 떡볶이를 파는 곳이죠. 떡볶이라는 바다에 한치가 뒤집어져서 들어가 있으니 한치압도 모를 바다겠죠? 근데 형, 처음에 오징어 떡볶이냐고 했잖아요. 제가 말하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팍 치면서 딱 아 하고 이해하셨잖아요, 형도. 어떻게 하냐, 저 이름을 솔직히. 네. 인정? 인정? 주의하실 점은 이 가게에 이런 방이 있는데요. 반려견이 있다고 해서 저희 집에 리치 생각하고 문 열었다가 리치 30마리 정도가 합체한 듯한 크기 큰 친구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 무서워. 큰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문을 박차고 나와서 한입맛 달라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자다가 깨서 짖는 소리를 내면 사장님이 소리를 짖는 소리보다 더 크게 내서 중계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홍이 내가 할게요. 아닙니다. 흰옷에 국물 튀지 말라고 이렇게 앞치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 몸과 어울리는 앞치마를 사용했습니다. 혹시라도 매장 찾아주시는 분들은 저 앞치마를 사용해보세요. 자신감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 메뉴 한치 통볶이입니다. 한치만 있는 게 아니라 전복, 게, 홍합, 딱새우, 쭈꾸미 등등 떡볶이 어묵보다 해산물이 더 많아요. 네, 드시게 된다면 꼭 한치부터 드시길 바랄게요. 정말 한치 앞도 모르게 사라지기 때문이죠. 야시. 아 좋아 좋아. 이렇게 대책 없이 쌓아주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막상 끓고 난 뒤에 다 분해조리해 주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끓기 시작하면 눌러붙지 않게 계속 휘저으면서 회선물을 잘라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결국 끓기 시작하면 멀리서 달려오셔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때는 죄송해하면서 닭갈비 집에서 볶아줄 때 멍하니 보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게 쭈꾸미인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었으면 눈이 마주쳐서 미안해서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형이 저한테 다 줬잖아요, 머리는. 해산물들의 눈이 모두 바닥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은 이 가게 옛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떡이 가운데 구멍이 난 떡이라서 양념도 잘 배어있고 잘 익습니다. 센스있게 딱새우 더듬이나 다리들이 전부 잘려있어서 먹다가 불편한 일은 없는데 딱새우가 너무 딱딱해서 손으로 뜯다가 고통이 딱 하고 찾아오니까 조심하세요. 직원분이 조리를 다 해주시고 난 뒤에 실수로 집게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한번 갔는데 한번 그랬어요. 조리가 끝날 때쯤엔 이렇게 집게를 나서가서 소유권을 확실하게 표현하셔야 저기 집게가 없어졌어요 라고 말 걸어야 하는 부끄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끔 파인애플인 줄 알고 먹었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단무지입니다. 맞어? 아니 근데 맛있었잖아요. 맞아. 파인애플이었으면 더 실망했을걸요? 그런가? 단무지라서 다행이었지. 처음에 이게 어떻게 섞여? 먹기 힘들 것 같은데 해도 나중에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해물을 못 먹는 편인데 여기 있는 해물은 전부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게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 집은 꽃게탕에도 맛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해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처음에도 먹으면서도 배고픈 남자 둘이서 먹어도 배부르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다 먹어도 배고픕니다. 양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산물이 많긴 한데 껍데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속았어. 약간 좀... 여기까지. 네네. 저희가 많이 먹은 스타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여기 감자전이 또 맛있고 유명하다던데 부족하신 분들은 다른 메뉴들도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그때 다른 여자분들 막 두 개 시키고 막 감자전. 콜라도 시키고 여러 개 시켜가지고 두딱 드시던. 여행 와서 진짜 제대로 드시네 생각했는데 네. 아니었어. 그냥 물론 그렇게 먹어야 배부른 거였어. 근데 저희는 가게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안 앉고 계속 직진하면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그냥 계산 안 하시고 그대로 쭉 나가시면 사장님도 몰라요. 사장님도 돌담 넘으면 사장님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대로 양심에 맡기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화장실이랑 바깥이랑 경계가 없어서 일 보고 계산 안 하고 나가도 모를걸요? 형 해봤지 않아요? 내가 뭘 해봐. 다음 해본다고. 아무튼 들어가면 양동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손 씻고 물 모은 다음에 이 물로 청소를 하나 생각했는데 세면대입니다. 너무 제주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안 떨어져요. 뭘 무시해야 될까? 아니 왜 저... 아니 너무 시골스럽고 좋다 생각한 거지 나는. 아 진짜 이렇게 또 미워요. 아니 뭘 미워. 네 증거입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창문인데요. 아마 여기 조개 껍질 위에 비누나 진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갔을 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게 아닐까요? 비누를? 형이 비누 줍는 걸 좋아. 아 진짜. 아 이상하게 물어가지 마. 변기에 휴지 넣으면 큰일보다 큰일 난다는 사장님의 경고장이 있으니까 기억해두세요. 사장님 인상도 좋으시고 친절하신데 변기에 휴지 넣으면 다른 사람이 되나 봅니다. 아무튼 한치 앞도 모를 바다. 아무튼 한치 앞도 모를 바다. 주농가람이가 추천하는 제주도 맛집이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사주세요. 아 여기서 형이 산다. 여기서? 아 제가 가위가 보였죠. 아, 저 여기서 떠가서. 아, 내가 졌어. 당신의 웃는 얼굴이 빛이 나는 햇빛처럼 따뜻하니까 매일매일 언제까지나 나를 행복하게 웃게 해주네. 당신의 숨소리마저